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뭔가 이거를 하면 오지랖일까 하는 뭔가 이것까지 하면 오지랖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스스로가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내가 사장님께 뭔가 이런 것까지 하면 오지랖일까 아니면 손님께 이것까지 하면 오지랖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뭔가 거기에 기준의 중심을 좀 못 세우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하, 사회 선배로서 뭐 조언을 만약에 한마디 해준다면 나는 오지랖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오지랖의 뒤끝이 있잖아요.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저는 얼마든지 오지랖 피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막 예를 들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한마디 더 할 수 있잖아요. 예, 근데 그 말 끝에 아 사장님이 나한테도 칭찬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좋은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손님한테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조금 더 배려해서 뭔가 조금 더 챙겨드렸어요. 그랬는데 손님이 아우 너무 고마워요 라고 내가 뭔가 기대를 했는데 손님이 예?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. 그러면 거기에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저는 좋은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이렇게 예능 프로를 하나 봤는데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지가 한 50년 되신 분이세요. 그분 나이로 보면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거의 이렇게 일선에 뛰어드셔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이 세탁소 일을 하신 분인데 그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. 혹시 손님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시냐 질문을 했더니 그 50년 동안 세탁소를 하신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어느 날 자켓을 이렇게 세탁을 받아서 했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더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다림질만 해서 주면 되는데 주머니를 꼬맨 거예요. 주머니를 깨끗하게 수선을 딱 해가지고 손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손님이 딱 입어서 주머니에 허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넣어보니까 구멍이 메꿔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손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장님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. 사장님 존경합니다.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지랖이죠.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장님이 마음이 난 거예요. 아 이게 호주머니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거 뭐 넣다가 뭐 물건이라도 세면 돈이라도 세면 그렇잖아. 그래서 마음을 내가지고 수선을 그냥 한 거예요. 근데 호주머니를 꼬맨 일은 너무 사소한 거죠. 그 작은 오지랖이 오지랖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분의 장인정신으로 예, 이동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. 그냥 그 행위가 예, 막 존경받을 일이 아니라 그걸 해주신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 손님이 존경을 표한 거죠. 그래서 저는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면 오지랖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시작을 이제 또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.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예, 에너지를 조금 더 넓게 쓴다면 그게 저는 사회생활을 즐겁게 하는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도움이 됐을까요?